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코로나19가 지구촌을 강타한 2020년은 세계 증시,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증시에는 특별한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토록 드라마틱한 장세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인고요. 정녕 한국 증시의 주도 세력이 이제 우리 국내 개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도 궁금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마켓리더에서는 꾸준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시장 흐름에 대한 견해를 밝혀오셨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올 한 해 국내외 증시 흐름 살펴보고 내년 시장도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인데도 여전히 바쁘시죠? 예. 뭐. 한번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원래 금융시장 총평을 한번 해본다면요. 요즘 우리 김혜 교수님 출구 근처에서 파티를 즐겨라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살펴봅니다. 자, 교수님 뭐 이제 뭐 거의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뭐 시장은 사실 뭐 연말에 이제 좀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큰 거래는 이제 없겠다 할 만한 상황이라서 한번 지나간 한 해를 짚어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뭐 글로벌 관점이나 우리 국내적 관점에서 한번 교수님 한번 총평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굉장히 벌어졌던 한 해라고 그렇죠. 한마디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해 뭐 세계 경제가 좀 어려울 것이다. 예. 저는 이제 부채 문제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야 뭐 코로나는 전혀 아무도 생각도 못할 때였고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실물 경제는 뭐 미국 경제를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침체를 2분기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예. 물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만 그 이후로 뭐 주가는 놀라울 정도로 뭐 생각외로 빨리 올랐었습니다. 예, 기타 뭐 환율은 뭐 달러 가치가 떨어졌고 원화 가치 한 5% 상승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특히 저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올해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예. 예, 작년 말에 비해서 한 25% 정도. 뭐. 그렇죠.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주춤하긴 하지만은 올해 들어서 뭐 온스당 2,000달러 넘었다가 지금 1,900달러 안팎인데. 예, 그렇죠. 그래도 작년 말보다는 한 25% 정도 금값도 올랐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정도. 예. 근데 올 한 해 참 이 유난히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도 이 전문가 그룹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한 해였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지난 5월 한참 이제 3월 중순 하순 이제 바닥 찍고 시장들이 막 돌아서 한 두 달 올라왔을 무렵에 이래저래 들렸던 뉴스들은 월가에 뭐 네로라 하는 뭐 펀드 헤지 펀드의 매니저들이나 뭐 이렇게 IB 이렇게 수석 전략가들 말까지도 보면은 이 그 당시 그 증시 랠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뭐 그랬던 상황인데. 뭐 예전의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무색한 한 해였거든요. 저도 뭐 올 한 해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떻게 교수님도 좀 힘든 한 해 아니셨습니까? 이렇게 네, 저도 시장 뭐 굉장히 힘든 한 해였죠. 네, 사실 주가 2,700까지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 주가가 다른 나라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을까? 사실 세계 주요 주가 지수 코스닥이 나스닥과 더불어 상승률이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뭐 코스피도 작년 말에 비해서 25% 이상 올랐어요. 거의 뭐 거의 메달권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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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평균보다 한 두 배 이상 올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올해 저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개미들이 상당히 좀 기여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경제신문 보니까 이 키움증권에서 예. 올해 계좌가 약 200만 개 정도 생겼다고 예. 그런 보도를. 예, 봤는데요. 예.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개인들이 언제 계좌를 많이 텄을까, 네. 진입했을까 보니까 놀랍게도 3월이었습니다. 3월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고 굉장히 두려운 시기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3월에 월별로 보면은 예, 계좌가 제일 많이 신규 계좌가 들어왔더라고요. 참 우리 개인들이 똑똑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하는 거 증권회사 계좌를 제가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20대, 30대가 계좌를 3월 뭐 그 무렵에 굉장히 많이 터가지고 새로 예. 주식시장에 진입했는데요. 예. 수익률은 20대가 제일 꼴등입니다. 왜 그렇죠?
단기 매매를 많이 해가지고요. 보니까 아. 회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주권회사 수익률 보니까 60대는 올해 24% 평균 수익률인데 20대는 한 11%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르는 국면에서는 그냥 좋은 주식 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률이 높을 텐데 네. 굉장히 20대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회전율 샀다 팔았다 하니까 사실 그 수익률은 더 낮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은 또 상당히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아, 예. 근데 실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코스닥 코스피 이건 뭐 거의 나스닥이나 중국 뭐 신천 정도와 뭐 어깨를 겨룰 만큼 전 세계 이게 그러면 펀더멘털리도 어떤 동학개미가 그렇게 그건 이제 수급 측면에서 이해인데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교수님. 예,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그동안 저평가됐던 게 한 번에 폭발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폭발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예.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거의 정체 상태였었거든요. 그치, 그치, 그때는 박스피. 예, 그래서 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코스피가 2067이었거든요. 네, 네, 네. 계속 제자리 걸음 예. 하다가, 예,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명목 GDP만큼 주가가 상승하는 게 적정하다 그랬는데, 명목 GDP보다 주가가 훨씬 밑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된 게 올해 하루에 한 해 폭발하면서 이제 전평가 국면이 완전히 좀 올 한 해로 해소가 돼버렸습니다. 해소됐다. 제가 네. 명목 GDP로 측정한 적정 주가보다 지금 2,700이 그걸 넘어서 버린 거거든요. 지금 그동안 교수님 모델에 따르면 대충 어느 정도가 뭐 올해 저 적정 주가 한 2,620 정도 나옵니다. 아, 그 정도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네, 2,700이 넘었으니까 뭐 10년 동안 억눌렀던 주가가 올 한 해 네. 그냥 폭발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교수님도 이렇게 한 11월쯤 오셔가지고는 이제 좀 장이 좀 더 갈 수 있다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고 저도 뭐 교수님 출연하시는 방송이나 유튜브 거의 빼놓지 않고 보고 다 못 보면 제목이나 썸네일까지는 체크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파티는 즐기되 출구 근처에서 즐겨라 이렇게 자주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 그 일단 파티가 계속될 수 있는 근거는요? 뭐 경제 회복 기업 수익 증가죠. 우리 경기가 뭐 올해 5월을 저점으로 지금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 기업 이익 전망치 보니까 뭐 내년에 한 142조 정도 되더라고요. 기업 이익이 예, 올해보다 네. 뭐 2, 30% 는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뭐 단기 유동성이 지금 너무 많죠. 예, 제가 우리 그 단기 부동 자금이라고 한번 추정해 보니까요. 1320조 정도 되거든요. 예, 이런 자금들이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예, 계속 좀 오를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즐기는 즐기되 좀 출구 곁에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은 좀 명목 GDP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올라와 버렸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제가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주가하고 비교하는데도 예, 그거로 비교하면 한 30% 이상 주가가 고평가됐습니다. 예, 거기다가 M2 유동성을 포함하더라도 한 15% 정도 고평가됐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제가 우리 주가를 볼 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제가 모델을 통해 가지고 예상하는데 예측 오차가 제일 적은 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내년 2월 이후로 상승세가 주춤거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제 지표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조금 조정을 거치든지 좀 쉬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예. 문제는 뭐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나 모든 자산가에 저는 거품이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현재는. 네. 제가 파티를 즐기되 문 앞에서 즐기라. 그런데 사실 거품이 언제이고 언제 꺼질 때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꺼져봐야 하는 거죠. 무도장 파티장에는 네. 시계가 네. 없다 그러는데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경제 지표에 비해서 뭐 미국 주가, 우리 주가도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예, 조심스럽게 좀 출구 근처에서 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언급하셨던 그 기업 실적 전망이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뭐 그럴 것이다 싶은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예. 2020년보다 내년이 안 좋아지겠느냐. 예. 근데 그것이 팬데믹 이전에 2019년보다도 더 좋아진다는 의미인가요? 2019년보다는 더 좋아지는데요. 예, 2018년이 우리 역사상 기업 이익 수준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주가가 2600 넘었다가 예, 떨어졌습니다만 예, 예. 내년에 142조 간다고 그러더라도 기업 이익 수준이 2018년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2018년보다는 낮다?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꼭 기업 이익만큼 가느냐, 그거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으면 그런 차원이기도 한데 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불현듯 드는 생각이 야 이러다가 계속 지금 뭐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도 막상 이렇게 겨울이 되니까 요즘 발표되는 숫자 봐서는 뭐 과연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나은 게 있는가 싶을 정도인데다가 자꾸 이제 3단계 격상 우려도 있는 와중에 주변에 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정말 처참합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은 하나도 없고 월세 나가고 대출 이자 갚아야 되고 세금 나오고 생활은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재난지원금이든 뭐든 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그거 갖고는 뭐 은발에 오줌 누기고 한데 아니 그렇다면은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렇게 이익 전망이 좋고 하다면은 자영업 다 접고 가게 다 그냥 철수하고 조금이라도 정리된 돈 갖고 오면 주식만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생각은 너무 극단적인가요? 뭐 저번에 어떤 증권 전문가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영업 했던 것보다 자영업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예, 그거 삼성전자 주식 산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물론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예. 네. 근데 자영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우리 경제,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 들었었는데요. 저성장 국면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차별화거든요. K자형이라고 그러죠. 예. 어려운 것들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되는 잘된 큰 기업만 소수 기업만 더 잘되는 시기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죽하면 저 증권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뭐 사실 고용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뭐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예, 그런데 금융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자영업 해가지고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고생, 돈 잃고 그러는데 그걸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다면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제 가까운 친척 한 분은 뭐 삼성전자 주식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들 둘을 가르쳤다. 해외 유학을 보냈다.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쯤 우리도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 근데 교수님께서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시는 출구 근처에서 파티를 즐기되 이 출구 바깥으로 본격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조짐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금리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 예, 예. 사실 이 모든 자산 가격 상승 거품 현상이 저금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예, 경제학에고 피셔 방정식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에 관찰하는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 금리는 명목 GDP 성장률하고 비슷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예, 보면 미국도 10년 국채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명목 GDP만큼 성장률을 하고 평균적으로는 비슷할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한 조금 더 낮았어요. 금리가. 네. 명목 GDP 성장률보다. 그런데 네. 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오히려 금리가 실질 GDP 성장률보다 더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내년 경제 성장률, 지금 예상 경제 성장률이 거의 3%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채 10년 수익률이 1.7%예요. 물가를 빼고 실질보다도 금리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정책 때문에 금리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는 장기적으로 정상 수준으로 가거든요. 이 금리가 정상적 수준으로 간다면 금리가 오른다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가. 네, 그렇게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모든 것 자산 가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예. 계산해 봐야 된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기로 지금 당장 닥칠 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돈을 풀어제끼고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뭐 거의 한 20년 가까운 세월을 거르고 있으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교수님도 보고 계신 거죠. 예, 저는 인플레가 뭐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하고 머지않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먼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지금 뭡니까 저 집값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집값 오른 거라든지 뭐 이른바 자산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산가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발생하고 있죠. 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주가나 집값이 안 들어가요. 네. 물론 이제 월세 가격은 일부가 들어갑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저 1980년이 물가 정점이었고요. 그 예. 이후로 거의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굉장히 안정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시대가 거의 40년 가까이 지속됐는데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세계 경제가 능력 이하로 수요 측면에서 성장했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이 공급 측면에서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예, 2001년 WTO 세계 무역 기구 가입하면서 전 세계 물건을 싸게 공급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엄청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써 가지고 예, 경제가 어느 정도 네. 내년 내후년에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전 세계 물건을 싸게 공급했는데요. 중국 임금이 지금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성장을 목표를 내세우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예, 자기들이 생산한 걸 이제 자기들이 소비한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러면 전 세계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달러 가치가 떨어졌습니다만은 뭐 저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4, 5년 정도 더 달러 가치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플레가 발생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저는 미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비정상적으로 지금 예, 금리가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러면 GDP 성장률 내년에 오르고 물가마저 오른다면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미 연준이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는 좀 뒤에 올릴 겁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으니까. 물가가 뭐 3% 근처 가더라도 그동안 2% 미만이니까 예, 과거 평균하면 아직도 2% 미미지야. 네, 네. 그러면 금리 안 올 텐데 시장금리가 먼저 오를 거라는 거죠. 정책금리보다도 시장금리가. 예, 예, 시장금리가 오르면 은 예, 결국 자산가격도 이 시장금리에서 평가받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자산가격을 다시 한번 예, 내년 초에 가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의문이 질문이 그리고 이제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값싼 공산품 이런 예. 것들이 제공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IT 기술의 발달이 됐건 뭐 아마존 같은 예, 유통형 예, 예. 알리바바 같은 뭐 국내에도 대형 유통업체들 이렇게 들어서고 하면서 이제 값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졌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물가가 못 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또 수요가 굉장히 늘어서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이 됐다는 그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 10년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미국 GDP 보면은 이게 잠재 GDP라고 미국 경제 성장할 능력이 있거든요. 잠재적으로 예. 이 정도는 성장할 수 있겠지. 그런데 예, 미국 실제 GDP가 미 의회가 주장한 잠재 GDP보다 한 1.5%포인트 정도, 1.5% 정도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능력 이하로 성장했다는 거죠. 쉽게 말씀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1.5%인가요? 1.5%포인트인가? 1.5%요. 포인트? 예,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차이가 GDP 갭률이니까요. 예, 1.5% 정도. 1.5%. 예, 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추정해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1% 정도 밑에 있거든요. 예. 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 물가 상승률 압력이 없었죠. 예, 그런데 지금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아주 그 갭이 줄어들고 아마 미국은 2022년경에 우리나라도 그 무렵 가면은 우리나라가 아마 실제 GDP가 잠재 GDP 좀 빨리 접근할 거예요. 지금 격차가 미국보다 훨씬 낮으니까요. 예, 미국은 지난 2분기 그 격차가 GDP 갭률이 마이너스 10%였어요. 네. 근데 지난 3분기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마이너스 3.7%로 격차가 축소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2022년 상반기 정도는 거의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요 측면에서 물가 하락 압력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저희 97년 뭐 IMF 때만 하더라도 그 한 300 몇십억 달러인가 그 돈 주면서 우리한테 요구했던 게 너희 환율 봐라. 너희 뭐 지금 경제 상황 봐라. 어쨌거나 일단 환율부터 잡으려니까 금리 올려라 해가지고 그때 20몇 프로 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예, 예. 또 우리 고도성장기에는 뭐 10%, 12% 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예. 금리. 예. 뭐 금리가 그 정도 시절에 대출받으면 그 금리인데 제 기억에 1억 대출받으면 500만 원 그냥 창고에 막 밀어넣었던 기억도 납니다. 추가 5% 더. 예, 98년에 우리나라 뭐 은행 대출금리 평균이 17.6%였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예. 백 없으면 못 받아갖고 대출을. 예, 그렇죠. 대출 나오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바로 이렇게 그거 예. 해서 그게 또 지점 뭐 영업 지점 이렇게 운영비로도 쓰이고 했던 그 가만 그것도 금리 계산해보면 1억에 500만 원이면 5%인데 예. 추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금리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예. 이 세월을 갖다 이렇게 보내고 제로금리를 그렇게 오래 보냈는데 이러면은 교수님 이제 하다못해 옛날 같은 그런 두 자릿수 금리는 아니더라도 한 하다못해 3, 4% 정도 가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3, 4% 가면은 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제가 늘 걱정하는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각 경제주체가 부채가 증가해버렸거든요. 네.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늘어났고 중국, 인도 기업 부채 늘어나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97년 외환위기가 일어났었냐면 기업 부채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기업이 가잉 투자하고 네, 부실해지니까 네, 은행도 네. 부실해졌죠. 네, 그때 기업 부채가 GDP 대비 한 110%였어요. 예. 근데 그때 우리 가계 정부는 굉장히 건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부채는 GDP 대비 8%밖에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가계 부채는 46%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지금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08%로 지난 2분기 올라왔어요. 제법 예. 그동안에 좋다가 많이 올라왔네요. 네. 95%까지 떨어졌다고. 아, 예. 지금 외환위기 수준 직전까지 올라왔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 부채 지금 45% 뭐 이 무렵 되고 문제는 가계 부채거든요. 가계부채가 GDP 대비 지금 100% 근접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가계부채가 가장 빨리 늘어난 나라가 우리나라죠. 네, 그런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5%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4%, 5% 된다면은 뭐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터질 수밖에 없죠. 네. 부채 문제. 네. 예. 그렇지만 지금 교수님 항상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듣거나 견해를 들을 때마다 어떤 그 타임존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인플레가 내년 당장 닥칠까요? 예, 저는 미국은 내년에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예, 온다. 예. 근데 우리는 사실 현재까지는 인플레보다는 디플레에 가깝죠. 예, 작년에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0.5% 상승이 그쳤고요. 올해도 뭐 0.6% 그치고 있거든요. 뭐 한국은행이 내년에는 1% 그 후에 뭐 2020년 1.2%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물가가 오른다면 가장 먼저 미국서 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은 수요 공급 측면 아까 말씀드렸으면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제일 먼저 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물가는 미국 물가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네. 미국 물가가 급격하게만 오르지 않는다면 예. 우리나라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죠. 어떤 측면? 지금 0.5% 디플레 가까운데 네. 그게 좀 오를 수가 있거든요. 아, 물가가 적당하게 올라야 적당한 인플레. 그런 걱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예,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 물가가 내년에 5% 혹은 10% 오르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아. 예, 그러면 미국 연준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저 기준금리도 과거 보면은 한 미국 연방 기준금리, 기금금리에다 한 6개월, 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변동해 왔거든요. 네, 뒤따라도 우리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죠. 연준은 12월 FOMC에서도 2024년까지
지금 금리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것처럼 얘기했는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 연준도 못 읽겠습니다. 그거는 2부에서 살펴보겠는데 1부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예. 인플레가 온다면요. 인플레가 진짜 도래한다면은 그때는 돈 들고 있어갖고는 다 손해입니다. 예. 그냥 뭐 집을 하나 들고 있든지 아파트든 땅이든 집을 들고 있든지 하다못해 주식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닌데 아니면은 인플레가 도래하면은 주식이 주가가 빠지나요? 완만한 인플레라면 주식 오르죠. 완만한 인플레라면? 예. 그런데 인플레가 급격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보다는 금리의 자산가격이 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자산가격에 어느 정도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초기에는 뭐 주가도 같이 오를 수가 있는데요. 인플레가 좀 심각해지면 금리 인상하고 예, 자산가격이 모두 거품이 좀 붕괴되게 되죠. 예,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인플레가 지속되리라고 보지 않는데요. 인플레가 오고 금리를 인상하면은 시차적으로 자산가격 거품 붕괴되고 또 소비 투자 위축되고 예. 아. 저는 뭐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셔너리 디프레션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인한 경기 예.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가 오면요. 예, 물가도 오르지만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올 인플레는 물가만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별로 안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디프레션 이런 거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성격적으로 좋은 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전부터 그 인플레이션은 항상 무슨 뭐 옛날 영화 서부 영화 제목처럼 좋은 인플레이션, 나쁜 인플레이션, 예. 이상한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화두도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